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금융회사 등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를 신용도에 따라서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바지 학습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여름 쿼터 초과로 동해안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참치가 430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산물로 대표되는 신선식품 소비도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쌀과 달걀의 주문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1월 9일 금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오전 중 비가 모두 그치고 다시 밝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세차게 내렸던 비는 모두 그치고 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전 중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금세 그치고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낮 시간부터는 대구와 경북의 공기질이 급속도로 탁해지겠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마스크를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4도, 안동 12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은 16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늘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금융회사 등에서 36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대출 조직은 서류를 조작해 노숙자를 월급 생활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의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 통장, 신분증 등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하나같이 노숙자 명의로 돼 있는 이 증서들은 사기 대출에 악용됐습니다. 이른바 노숙자 대장으로 불리는 47살 A씨는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지에서 노숙자 2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노숙자들은 사기 대출 조직 두 곳에 팔려갔습니다. A씨가 노숙자들을 신용도에 따라 나눠 1인당 1,500여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모두 4억 원을 받고 넘긴 것입니다. 노숙자들은 숙식과 일주일에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의 용돈을 제공받으며 10여 곳의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 대출 조직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노숙자들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를 주고 4대 보험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아파트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6억 원이 넘습니다. 통장 저 신분증을 거요. 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모든 과정이 노숙자들의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서류만으로 이루어진 대출 심사는 허술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해살론 대출을 해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고 왜곡된 곳으로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노숙자 공급책과 사기 대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노숙자와 그 밖의 조직원 등 18명은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공부할 분량은 많고 시간이 없다는 조바심이 날 때죠. 입시 전문가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막바지 학습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체적 계획이나 일관된 방향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뒤적거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를 중심으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는 계속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을 친 문제지를 내놓고 틀렸던 문제를 쭉 한번 다시 풀어보면 일주일 만에 전 과목을 전범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이 깬 뒤
두 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두뇌 회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정 전에 자고 오전 6시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평소에 안 먹던 약이나 음료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시험 전날에 안정제나 우황청심환 같은 거 먹게 되면 오히려 시험 날 과도하게 졸음이 쏟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에너지 음료 이런 거는 고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맥박수를 높이고 오히려 긴장을 더 높여서 결국은 수면 장애를 유리하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던 지난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주일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당항을 해서 평정심을 잃은 학생들은 수능에 많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학습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면 막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올여름 쿼터 초과로 동해안 어민들이 바다에 버린 참치가 430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적조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경상북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규설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값비싼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집니다. 몇 달 전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북에 배정된 연간 참다랑어 쿼터는 고작 517kg. 동해안에 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올해 경북에서만 참치 434톤이 바다에 버려져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쿼터량이 그 정도밖에 안 없고 왜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그걸 버려야 됩니까? 마산과 여수 등 남해안 어선들이 울진 왕돌초 주변 해역까지 북상해 불법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왕돌초 부근에서 어구를 나무잡이로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의원들은 또 적조와 고수온, 태풍, 냉수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민들 도와주시면은 저희도 한 과를 더 신설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도의원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해안수산국이 있는 포항 환동해 본부를 방문해 현장에서 행정 사무감사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최근 신선식품 소비 행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매장을 찾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쌀과 달걀의 주문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고영주 씨는 아이들을 재운 밤에 스마트폰으로 주로 장을 봅니다. 이유식부터 과일, 채소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를 스마트폰으로 골라 주문하고 집에서 받습니다. 마트 가는 수가 50% 이하로는 떨어진 것 같아요. 한 온라인몰의 신선식품 매출 비중은 시작이던 2014년 26.9%에서 2016년 처음 30%를 넘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2.8%로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업체의 신선식품 주문은 쌀이 가장 많았고 달걀, 냉동 삼겹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은 무거워서 나머지 상품들은 자주 소비하면서도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들입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구매가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에 맞는 품종 개발과 그다음에 포장재 개발, 마케팅 기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춰 우리 농업과 유통도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농촌의 쓰레기나 농업용 폐비닐 소각은 자칫 큰 불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훼손해서 골칫거리였는데요. 진천 지역 환경활동가들이 농촌 마을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지속했더니 마을 소각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모범 정책으로 전국에 소개된다고 합니다. MBC 충북의 허지희 기자입니다.
밭두렁이나 들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 전체로 불이 번지기 쉬운 계절. 그러나 이 마을은 3년 전부터 이런 걱정을 덜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설치한 분리수거함을 노인들이 직접 찾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예전엔 앞마당에서 무작정 쓰레기를 태웠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태우면 편한데 그리고 가정에서 농촌에서 뭐 그걸 분리수거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반발이 많았었는데 교육을 통해가지고. 진천군과 지역 환경활동가들은 지난 3년 동안 90여 마을을 5차례 이상 방문해 소각의 위험을 알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교육했습니다. 이후 몰래라도 태우던 관행은 사라지고 분리수거와 쓰레기 수거량은 전부 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소각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거 태우면 내가 못 태우게 해요. 저기 나쁘다고 그 검은 연기가 나오면 위생에도 안 좋고. 6개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요.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입니다. 공동 소각을 없애면서 20여 년 가까이 마을 소각장이었던 이곳은 이렇게 마을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또 농업용 폐비닐을 모을 집화장을 설치해 연간 5, 60만 원의 재활용 소득도 생겼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 마을을 좀 확산을 하고 이런 좋은 취지의 어떤 이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게. 교육이란 실천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환경과 소득을 챙긴 진천의 자원순환 정책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지자체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섬 주민들에게 운임을 1,000원만 받는 1,000원 여객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열쇠인데요. 1,000원 여객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반응을 목포 MBC의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 나들이를 마친 주민이 섬 고향으로 가는 여객선에 오릅니다. 2시간 거리의 섬까지 일반 승객의 여객선 비용은 1,450원. 그러나 섬 주민 운임 지원에다 경로 우대까지 더해져 편도 배삭 시 4,000원. 주머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제는 부담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이 시작된 건 지난 2006년.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7개 시군 섬 주민 한 명당 150여 차례 꼴인 연인원 2,581만 명이 혜택을 누렸고 96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남도는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현재 최고 7,000원인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현행 여객선 운임 지원은 도비 25%, 시군비 25%로 국비가 나머지 절반입니다. 이미 80억 원 넘게 드는데 최소한 1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국에 배정한 전체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이 12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추가 예산입니다. 그 국비를 어디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논리 개발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에 1,000원 여객선 도입에 대한 예산 지원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전남도만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된 만큼 당장의 지원은 회의적입니다.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19년도 예산은 이미 정부안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370만 명 연간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그 1인당 6,000원씩 또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국비 재정 부담이 많거든요.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공군처럼 광역시도도 조례를 정해 자체 예산을 통해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국고 지원이 어려우니 필요하다면 일단 전남도 자체 예산으로 도입하라는 겁니다. 내년에 첫 섬의 날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황 변수와 섬 교통복지정책 논리로 언제 어떻게 국비를 따내느냐가 1,000원 여객선 도입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구은행장 선임 방법 등을 바꾸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구은행 이사회에서 거부됐습니다. 디지비 대구은행은 어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주가 제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놓고 은행 규정을 개정할지 논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은행 이사들은 지배구조 개선안이 지주 회장은 외부, 은행장은 내부에서 뽑기로 한 원칙이 담기지 않는 등 명확하지 않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주 측과 지배구조 개선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대구문화혁신포럼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건립 사업을 공청회도 제대로 열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운영권은 간송 측이 갖는 만큼 특권층을 위한 미술관으로 전락하고 지역 문화 주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어제 대구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내년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만 대구는 현재 전체 중학교 학생 가운데 39%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도 대구 지역 학부모와 학생만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대규모 투자 사업 6개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상하로 입체화 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 사업과 전기 저상버스 도입, 충전 인프라 구축, 대구연합기숙사 건립,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적게는 400억 원, 많게는 2천억 원이 되는 대형 사업들로 2022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이 모두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타월과 행주, 종이 냅킨과 빨대, 화장지 등 5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유독성 물질과 중금속도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중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임한 공소 사실이 인정되지만 현장 학습 전체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만큼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개 이상 학년을 한 교실이나 한 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오는 2022년까지 40% 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년별 5명 이하인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내년부터는 4명 이하로 낮춰 현재 278개인 경북의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오는 2022년에는 175학급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평등을 없애고 복식 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차게 내렸던 비는 모두 그치고 오늘은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전 중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금세 그치고 우리 지역 다시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낮 시간부터는 대구와 경북의 공기질이 급속도로 탁해지겠습니다. 외출 전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4도, 안동은 12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17도, 안동은 16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늘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 중엔 우리 지역 구름이 많지만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이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청도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7도, 청도도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2도, 김천 1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과 김천 모두 1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봉화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두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지역 계속해서 햇살이 밝게 비추겠고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다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